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전희진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채입니다. 네, 우리 여자들은요, 은근히 보여주기 싫고 좀 부끄럽고 이런 신체 부위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겨드랑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그 겨드랑이 케어만큼은 정말 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키드레스 대호 필링 젤과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전에 가격과 구성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밀키드레스 대호 필링 젤 아주 빵빵한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대는 너무나 알뜰합니다. 심지어 무료 배송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알뜰한 쇼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제품을 저희가 받기 전에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 아니 어디요? 겨드랑이요? 겨드랑이 필링을?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소했거든요. 네. 그렇죠. 들어는 보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제품을 받고 나서는요, 뒤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읽어보니까 써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써봤더니 와, 이건 진짜 엄지손가락 들어야 돼요. 엄지척. 진짜 케어가 뭔지,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분들은 꼭 다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겨드랑이가 좀 거무칙칙해지면서 색소침착이 시작되는 것 같다 하셨던 분들이나 냄새 때문에 고민이 됐다 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죠. 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금 식사 때이실지도 있으니까 제가 손등에다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네.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짜서 우리가 마치 얼굴 각질 제거 많이들 하시죠, 여성분들. 그쵸? 각질 제거하듯이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느낌도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잘 이렇게 느낌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단계 때 이거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매일매일 샤워를 해도 우리가 매일매일 손을 씻잖아요. 그런데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위생적으로도 많이 깨끗함, 청결함을 유지하실 수 있고 좋은 피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여름에는 더 심하죠. 그럼요. 자칫하면 왜 냄새 난다고 하고 좀 부끄러운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채 씨도 손을 몇 번이나 닦고 또 닦았는데도 네. 이렇게 각질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묵은 각질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머, 보세요. 네. 제가 와. 이렇게 문질렀는데도 지금 아프거나 따갑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되게 빨개지잖아요. 저 이렇게 많이 문질렀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롤링이 되면서 지금 보이세요? 이런 각질들. 저 아침에 매일매일 잘 씻는 여자한테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각질 제거에 도움을 받아보시면서 물로 한번 싹 헹궈내세요. 그리고서 한번 쓱 닦아내시면 일단 저는 신기한 게 네.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면서 아니 피부톤 자체가 환하게 변한다니까요. 와, 지금 그러니까 톤 자체가 진짜 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광 나는 거 보이세요? 네. 지금 이렇게 씻겨냈는데도 그런데 매끈매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톤 자체가 밝아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분을 조금 따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음식에 뭐 먹을 때 음식 성분 따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요. 화장품의 성분은 꼭 따지시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내 피부에 맞을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겨드랑이의 성분? 아, 글쎄. 좀 자극적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되실 겁니다. 네. 근데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증 마크를 받았죠. 에코서트라는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유기농 인증 마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하나하나 다 인증 마크를 받은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자랑하고 싶은 성분, 베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내 겨드랑이에 조명을 켜주듯이 화이트닝한 효과, 그 밝게 해주는 그 효과에 성분이 바로 이 베타민 성분이에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성분을 더 많이 가득 넣었죠. 맞아요. 네. 미국 USDA 농무부에서 인증받은 성분이 있는데 유기농 성분입니다. 아니 먹기에도 아까운 유기농 성분들을 화장품에다 그득하게 담아놨는데 카렌듈라 추출물, 서양 민들레꽃 추출물 여러 가지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순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면서 네. 자극적이지 않게끔 피부 진정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녹차 추출물, 파파야 추출물을 비롯해서 화이트닝 효과 원하셨어요? 레몬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필링도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서 피부톤까지 화사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몰랐잖아요. 내 겨드랑이에 이런 묵은 각질이 있었나? 근데 그거 아세요? 묵은 각질 때문에요, 냄새가 날 수 있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이 묵은 각질 때문에 거뭇거뭇해지고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관리를 이제는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좋은 데오필링젤 가격과 구성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밀키드레스 데오필링젤 아주 빵빵한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도 너무나도 알뜰합니다. 심지어 오늘 무료 배송 혜택까지 드리니까 이럴 때 알뜰하게 쇼핑하시는 거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네. 사실 겨드랑이는 우리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신경을 쓴다고는 하는데 네. 자, 근데 그 신경은 이제 저희가 다 신경 쓰겠습니다. 네. 데오필링제 해보시면요. 해보시면 한 번 했을 때보다 두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보다 세 번 했을 때 그 만족은 배가 되는 상품이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바로 이 데오필링젤입니다. 네. 올 여름은 밀키드레스 데오필링제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